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얼굴을 공개를 하고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형태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서바이벌 입문 하시는 분들이 게임을 처음 하러 가기 전에 봤으면 좋을 만한 영상으로 남고 싶어서 어떤 식으로 서바이벌 게임에 입문을 해서 처음 게임을 가실 때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서바이벌 게임을 뭐 처음부터 내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 있다든지 뭐 서바이벌 청소년 팀 같은 데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게임에 참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같이 서바이벌이라는 에어소프트라는 거를 전혀 모르다가 우연찮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페인트볼 게임장에 가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렇게 게임에 입문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막연히 비비탄 총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뭐 타겟팅 놀이나 그런 것들 즐기시는 분들이 아 나도 필드에 나가서 한번 뛰어보면서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팀을 찾아서 게임을 한번 뛰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게임에 그 게스트나 아니면은 실제로 게임에 참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유료 게임장에 돈을 내고 간다든지 이런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가 서바이벌 게임에 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앞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 안전장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무장 아니면 복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굳이 내가 군복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입고 권총 이런 권총을 사셔가지고 가져가신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게임에 참가를 하실 때는 있네요. 앞쪽에 있어요. 뭐 요런 저렴한 고글들이 있어요. 안전 고글들이 좋네요. 고글들 요런 것들은 비비탄 맞아도 깨지지가 않으니까 요런 저렴한 안전 고글 하나에 뭐 장갑 하나 정도면은 충분히 게임에 참가를 하시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게임에 참가를 하실 때 굳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를 안 하셨으면 해요. 제 생각은 뭐 내가 정말 이 게임을 지속적으로 오래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무턱대고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여러가지 장비들을 다 구매를 하셔버리면은 나중에 아 게임이 내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중고로 팔 때 거의 뭐 20-30%의 감가상각이 생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권장은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게임을 참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게임 준비를 하고 인터넷이나 네이버 카페나 이런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실 거예요. 검색을 해보시는데 막상 게임에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어디에 가서 게임을 해야 될지는 정말 막막합니다. 운 좋게 내 친구라든지 내 지인이 실제 서바이벌 팀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더 쉬워지겠죠. 친구한테나 지인한테 얘기해서 아 요번 주 게임 있으시면은 게임에 한번 가보고 싶다 게임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게임에 참가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러면은 그 서바이벌 팀에서도 크게 부담 안 가지고 그분을 초대를 드려요. 뭐 서바이벌 팀들이 대부분의 서바이벌 팀들이 온라인상에서 내가 게임을 뛰고 있는 필드라든지 이런 팀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에어소프트 문화 자체가 조금 법적으로 완화가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대놓고 이렇게 오픈을 하지는 않고요. 하고 있다 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제일 무난해요.
아니, 야,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 주변에 서바이벌 팀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뭐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에어소프트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리얼쇼크라는 카페도 있고요. AIM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요런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아 에어소프트 팩토리라는 곳도 있습니다. 에어소프트 팩토리도 있고 뭐 이런 카페들을 찾아보셔가지고 그 카페에 그 팀원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게임 딜 팀을 찾는다라는 그런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팀들 소개하는 글이 있으면은 그 팀장님이나 그 홍보를 담당하고 계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게스트로 뛰고 싶으니까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게임에 참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저기 건수리 카페 아시죠? 건수리 카페에 뭐 중고장터만 보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수리 카페에도 보면은 전국에 있는 팀들이 자기 팀 소개하는 그 팀 소개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게 워낙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되다 보니까 막 십몇 년 전에 글을 올렸던 다가 없어진 팀들도 많고 하지만 대충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팀들이 있는다는 것을 알고 알 수가 있어서 그렇게 팀명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이버 카페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뭐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은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다음 카페 정도에서 팀 카페의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데 가입하셔가지고 게스트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더 방법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에 카페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하실 때 제가 만약에 부산에 살고 있으면은 부산 서바이벌 팀, 뭐 울산에 있으면 울산 서바이벌 팀, 뭐 서울에 있으면 서울 서바이벌 팀 이렇게 지역명을 붙이고 서바이벌 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개중에는 또 오픈을 해놓고 팀의 홍보 활동을 하는 카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입을 하셔가지고 게스트 신청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예, 요런 방법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방법인데 그 페이스북에서 한글로 에어소프트라든지 서바이벌 팀이라는 이런 검색 아니면 밀리터리 이런 검색을 하시면은 실제로 그 서바이벌 팀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다든지 팀 소개를 많이 해놓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께 개인적인 연락을 해서 그분이 사는 지역과 본인이 지역이 맞다고 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 게스트로 게임을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아니라면은 뭐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서바이벌 밀리터리 뭐 행사를 진행을 해요. 예, 그런 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게스트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인이나 주변 분을 통해서 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무난하기는. 근데 모두 다가 내 친구가 전부 서바이벌 팀에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지인이 서바이벌 에어소프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카페나 페이스북 같은 거 통해서 팀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 방법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을 통해서 처음 게스트로 게임을 참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가실 때는 이런 안전장구 정도만 챙겨가시면 돼요. 뭐 굳이 또 하나 더 챙겨가자고 하면은 이런 권총 핸드건 정도는 무난합니다. 핸드건은 어차피 취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게임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대다수 하시는 말이 권총 정도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사라고 하세요. 근데 내가 정말 뭐 이런 권총 저런 권총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핸드건류에서 제일 무난한 이런 글록류 이런 글록류가 제일 무난합니다. 구하기도 쉽고 홀스터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뭐 고장났을 때 고치기도 쉬운 뭐 그런 대중성 있는 장비를 처음에는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댓글로 추천을 바란다라고 하면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지만은 글록을 사신다고 하면은 처음에 비싼 거 마루이 글록 비싸거든요. 마루이 글록을 구매를 뭐 여유가 되면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요런 슬라이드가 풀로 메탈로 된 WE 글록이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마루이 글록 두 개에다가 W 글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루이 글록 같은 경우도 좋고요. 마루이 글록은 제가 19는 제가 손이 좀 크다 보니까 19는 제가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20이나 17을 쓰려고 하다가 22를 구매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안전장구 정도만 챙겨 가셔도 되고 팀에서 보통 그 게스트 장비를 대여를 해주세요. 뭐 대략 금액은 한 2-3만원 정도 지불을 하면 그날 하루 정도 게임이 뜰 수 있는 전동건하고 비비탄 이런 것들 탄창들을 다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 생각하시고 가셔가지고 대여를 하셔가지고 게임에 뛰시면 되고 게임에 뛰실 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너무 처음 가셔가지고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정말 풀타임으로 뛰어다니시면서 체력이 고갈되셔가지고 다음날 몸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적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막 강박관념에 막 쏘고 다니고 타다 보면은 안전상에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처음 갔는데 너무 무리해서 뛰지 마시고 그런 어떤 분위기 정도만 이렇게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에 참가를 해보시고 또 게임에 참가를 해보시면은 그 팀의 팀원분들이나 게임을 하러 오셨던 분들이 장비를 으리으리한 거 많이 들고 오세요. 으리으리한 거 들고 오셔가지고 막 그 얘기를 많이 하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요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앵글에 다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요런 기본적인 이런 라이플, 이거는 VFC 구형 모델이에요. 요런 라이플들 가지고 게임을 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요거는 그 클래식 아미의 DT4라는 더블 바렐 M4입니다. 바렐이 두 개 있죠. 한 번 쏠 때마다 두 개씩 나가는. 또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블로그 아니고 제 그 유튜브 채널에 소개 영상 한번 올렸었습니다. 네, 그렇게 팀원분들이나 아니면은 게임 뛰러 오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가져가지고 살짝 얘기를 하세요. 아, 되게 장비 좋아 보이신다. 한번 만져볼 수 있냐라고 하면 아, 그분들 열의 아홉은 아니요 열의 열일 거야 아마 대부분 다 만져보라고 비비탄 채워서 주세요. 딱 주고 싸보라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장비 자랑 많이 하세요. 네. 그게 대부분의 서바이벌 게임 뛰시는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내 장비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거 되게 정말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여러 장비들 한번 만져보고 그럴 기회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게임을 한다 생각하면 20명이 전부 똑같은 총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각기 다른 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해서 만져보고 쏴보고 내한테 맞는 장비가 어떤 건지를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후회를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정말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뭐 한번 게스트 참가를 끝내지 마시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참가를 하셔가지고 내가 두루두루 주변을 한번 보고 아 나는 정말 저 장비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장비를 타켓으로 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내가 HK416 시리즈가 정말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은 이제 HK416이 나오는 밴더들이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루이가 되겠고요. 마루이가 되겠고 뭐 그 외에는 VFC, WE 아니면은 요즘 중재 그 ENC라는 제품도 있고요. 요거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은 HK416이라고 선택을 하셨으면은 내가 전동으로 갈지 가스건으로 갈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단 게임을 뛰실 때 가스건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정말 비추드립니다. 그리고 가스건으로 게임 뛰시는 팀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동건으로 선택을 하시고 전동건 중에서도 방금처럼 HK416C를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HK416C가 나오는 브랜드를 한번 쫙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산이 많다고 하면은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비싸다고 무조건 최고는 아닙니다. 예, 적당한 적정선의 가격 뭐 이런 것들을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게임 입문해서 무턱대고 뭐 마루이 제품의 비싼 416 대부그루라든지 416 델타라든지 이런 비싼 제품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ENC에서 나오는 HK416 시리즈가 저렴하면서도 게임용으로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런 식이죠.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종류의 라이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메이커를 한번 두루 검색을 해보시고 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아마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메이커로 좁혀질 거예요. 그렇게 좁혀지고 나면은 물어보세요. 내가 게스트로 튀었던 팀의 팀원들 뭐 인맥이나 주변에 물어보시고 네이버 카페 물어보시고 이런 거 다 글 올려서 물어보시면은 댓글이 많이 달려질 거예요. 아 그거 장고장 많아서 게임용으로 비추드립니다. 차라리 이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들을 두루두루 모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결정을 하시되 너무 고가나 아니면 아예 너무 저가나 예를 뭐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막 저기 이거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뭐 이런 총으로 게임을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저가 이거 뭐 게임을 못 뛰는 건 아닙니다. 못 뛰는 건 아닌데 뭐 내가 한 발 쏠 동안에 적은 나한테 10발 20발을 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너무 고가도 그렇지만 너무 저가도 피하시고 적당한 내가 선택한 예산 내에서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5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ENC의 416 시리즈 그리고 배터리도 사야 되고요. 충전기도 사야 되고 하니까 꼭 총값보다 조금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416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M4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또 그게 대한 메이커들이 있을 거고요. AKU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또 그게 해당되는 메이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첫 장비를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몇 번 뛰시다 보면은 이제 그 팀에서 그 팀이 내가 게스트로 뛰었던 팀들이 정말 내하고 스타일도 맞고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그 팀 팀장님께 아 나 정혜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내가 정말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그 팀에서 받아주실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입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게임에 입문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시면 좋을 만한 영상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한테 힘이 정말 많이 되니까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점점 더 재미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아재TV 첫 얼굴 공개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